안녕하세요.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사랑이가 있는데 사랑이 비디오를 찍으려 하더라도 해피랑 그리고 톰이 생각이 나서 제가 비디오를 찍을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마음적으로 제가 지금 그런 영상은 올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해피가 죽고 토미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제 실수도 있고 그 잘못된 사람 소개를 받고 받아가지고 치료하게 했으니까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일단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만 또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은 안 되니까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아직 영상은 못 올리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아이들 밥도 먹이고 있고 저녁마다 정말 한 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한국에서야 500원, 1000원 누가 뭐 삼각김밥 하나 사주면 뭐 고마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바나나우유 하나 사면 바나나우유 하나도 못 사겠죠. 그런 돈이지만 여기에서는 애들이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랑이 어찌 보면 강아지를 좋아하시고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들어오셨을 텐데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래서 산행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 오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학교 때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자가 되는 거. 과학자가 돼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 한참 뒤떨어져 있었으니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좀 과학자가 돼보자. 그런 꿈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인류를 사랑해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 멋있다. 정말 어떻게 인류를 사랑할까. 그런 어떤 예수님을 닮아서 인류를 사랑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제 꿈으로만 생각했고 절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가 충격적으로 깨닫고 알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야 진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한번 희망을 품고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때로 이후부터 해서 저는 이제 제 인생 가운데는 사랑에 대한 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저는 제가 미국에서 선교를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사랑으로 선교를 성공하고 그리고 사랑에서 어떤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애들 멘토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은 지금도 한 10년, 1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했다면 지금 이 아프리카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은 이 아프리카는 야 진짜 예수님께서 그때 중학교 때 꾼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이 아니라 환상을 봤냐면 제가 한 30일 정도 철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30일 작은 산 아니고 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철할했는데 개인적으로 철할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가을 날씨 정도에 철할했는데 마지막 날 큰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에 요즘으로 따지면 뭐 150인치 그런 어떤 대형 화면, 큰 화면, 벽 전체가 다 지도인데 한국과 호주가 중앙에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중앙에 있고 또 이쪽에는 미국이 있고 이쪽에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큰 섬이긴 한데 마다가스카르라고 그 당시는 정말 오지의 땅이었죠. 그 마다가스카르에는 막 희귀한 동물들도 많이 살고 큰 화면이 보이더니 딱 그 마다가스카르를 딱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강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너가 저 오지 땅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살아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복음이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 가서 평생 동안 살면서 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뜻이었고 결국에는 제가 제 인생의 절반 제가 50세니까 정말 우리 또 제 또래는 한 그래도 잘 열심히 살면 100살까지 사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절반을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후반을. 그래서 야 진짜 그때 비전을 통해서 받은 그 감동대로 야 아프리카에 왔구나. 그리고 또 그 중학교 때 그 꿈으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처럼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구나 하는 걸 더 깨닫게 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이 아프리카 그래서 이곳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듯이 나에게는 이곳 아프리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그런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걸 정말 와서 깨닫습니다. 깨달으니까 말라리아가 걸려도 그리고 여기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도 그런 외로움 없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 아프리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아프리카로 보내주셨네요. 저 혼자 하면 좀 심심하다고 심심할까봐 사랑해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문상 김서방 우리 대장님 통해서 분양받은 이 사랑이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프리카 사랑이고 저도 아프리카 사랑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톰이랑 해피가 죽어서 정말 충격받고 마음이 아픈데 정말 사랑까지 잘못됐으면 정말 어떻게 제가 했을지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는 지금은 이제 건강하고 잘 있습니다. 잘 있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정글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서바이벌도 그렇고 다 사랑이가 제압하고 그냥 친구 안 하고 해서 사랑이 보면 도망가니까 지금 현재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피 죽고 이렇게 상심하고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여기 이곳 현지 목사 사모인데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왔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얻어왔는데 해피보다 조금 작은 강아지인데
해피랑은 느낌이 틀리니까 해피는 유기견이고 그래서 살리려고 키운 거고 이게 토미도 그렇게 맨날 맞고 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개고 하니까 강아지가 제가 돌본 거고 한 거고 제가 뭐 강아지가 없어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려고 돌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느낌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강아지를 키우진 않고 그래도 강아지가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이 우리 해피 키우는 거 보고 토미 키우는 거 봐서 그 강아지는 때리지 않고 잘 안아주고 애들이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아지는 행복한 강아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인집에도 강아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주인집에 살다가 지금 열심히 미션 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 곳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원래는 해피랑 토미는 제가 들어가서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 강아지는 여기 있는 주인집 딸들이 잘 키우니까 놔두고 일단 사랑이만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강아지 영상을 찍을지는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런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한국 사람인지 흑인인들인지 이게 가끔은 이제 구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구분 안 된다는 게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백인 있고 흑인 있고 히스패닉 있고 아시아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구분이 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미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 백인하고 결혼하는지 아니면 흑인하고 결혼하는지 아니면 친구 사귀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흑인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들 보듯이 그냥 다 귀여운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애들이 흑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런 의식 없이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도 들고 정말 저는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곳 아프리카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알아서 특히나 또 한국이 또 부강해지고 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단체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들도 정말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알아서 좀 도움을 많이 한국에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선교사다 보니까 정말 선교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적으로 그리고 어떤 불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정말 한국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더욱더 많은 관심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종교적인 문제는 또 종교가 없는 분들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랑의 채널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제가 톰이랑 해피 좀더 지혜롭게 하고 좀더 깊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해서 붙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또제 잘못이기 때문에 또 구독자 여러분 슬프게 마음 아프게 또 충격받게 해서 죄송하고 그런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도 좀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해피랑 토미는 없지만 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채널은 계속 있으니까 계속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채널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내용들도 더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격려와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실수하고 이런 일이 불상사가 생겨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이 힘들면 그냥 포스팅으로 제가 이 상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